김수영님, 예, 1대1 상담할 때 설득과 대중 상대로 강의할 때 설득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오, 이야, 질문 너무 좋아요. 근본적인 건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일상 중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의 이제 군을 네. 나눠보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영리를 해서 고객 상대 상담을 할 1대1 상담을 할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할때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영업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재무설계 보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많은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중 강의 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말고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되고 여기에서 그래서 좀 스피치인데 약간 설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고민돼요. 대중을 상대로 내가 예.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득하는 것과 1대1로서 어떤 계약의 클로징까지 오는 그 설득이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1대1 설득이 어려울까요? 대중 강연 설득이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1대1이죠. 1대1이 어려워요. 시간은 어떨까요? 1대1 설득이 더 오래 걸릴까요? 대중 설득이 더 오래 걸릴까요? 1대1이 더 올립니다. 오래 걸려요. 장기전입니다. 대중 설득은 짧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없죠. 만났을 때그 자리에서 해야 되죠. 홈쇼핑이 그런 거예요. 근데 1대1은 지금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만날 수 있죠. 장기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1대1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차피 집중을 나한테 해주니까. 일대 다른 개개인이나 집중을 안할수 있죠. 뭐가 필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카리스마나 컨텐츠가 파워풀해야 돼요. 1대1은. 어차피 집중하죠.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데 딴짓 안 하잖아요. 집중은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파워풀한 컨텐츠는 아니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되고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코칭처럼 질문, 공감,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1대1은 설득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사람을 설득하겠다 그러면 장기적 플랜을 짜야 돼요. 그래서 빚진 마음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마지라는 책을 쓴 겁니다. 내가 먼저 귀를 열고 내가 막 마음 내가 지갑을 열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중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뭐 해야 돼요? 카리스마, 호감, 신뢰, 이걸 단순간에 받아야 돼, 내가. 그래서 포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에 설득했잖아요. 원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약간의 환상입니다. 이거는. 연예인은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쇼스도 그래요. 좀 환상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간 사람, 대중 경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영상에 나온 사람 환상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좀 가리는 게 좋아요. 친하게 지내면 잘안 됩니다, 원래. 깨져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넘어섰고, 이제. 그건 비웃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걸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사내 강사가 좀 어려운 게 이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무대 위에 만나는 사람을 또 평소에도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무대 위에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내 강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희는 좀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포장이 좀돼 있고 공색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내 강사로서 내가 혹시 사내 강사세요? 아니면 특강 강사세요? 그쵸. 장단점 있죠? 예. 사내 강사는 이렇게 강의를 많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약관은 좀덜 먹히고 평소 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내가 편해지면서 강의를 내가 따놔야 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포장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대외적인 설득을 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1대1 설득은 좀 이렇게 평소 관계에서 내가 많이 베풀고 챙겨주고. 그래서 보험력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 앞으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할 때는 그러면. 상담할 때.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되도록 말을 많이 시키는 거. 내가 말을 줄이고 질문을 아주 적절하게 하고 또 칭찬 많이 해주는 거. 그 칭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칭찬이 시작해서 갈 때까지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SNS 들여다봐야 되고요.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뭐 어디 식당 그거 봤어요. 되게 맛있었겠네. 이러면서 막 사진 어쩜 이렇게 잘 찍으세요? 어떻게 찍는 거예요? 좀 알려주실래요? 그런 사담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기술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 갔을 때는 무조건 칭찬으로 시작하셔야겠죠. 여기 서서 마찬가지로 대단한 뭐 이러면서 저도 오늘 이제 농협 은행 갔을 때도 뭐 또 칭찬으로 시작을 했죠. 기관공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것도 했지만 제가 그랬는데 어제 잠을 잘 못 잤다고 너무 기대되고 또 긴장돼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강사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준비된 멘트입니다. 표정이 그래. 근데 실제는 맞고요. 계속 자면서 걱정됐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고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 자리를 되게 난 영광으로 생각. 이런 것도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